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서진 시스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서진 시스템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진 시스템이 최근에 굉장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추세다. 네, 추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뭐예요? 지금은 아무래도 종목들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뭐가 문제고, 뭐가 좋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전잘 말씀을 드리고 있진 않아요. 예. 네, 말씀을 드리고 있진 않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은 대외적인 환경이 뭐예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대외적인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제도 미국장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장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 강세가 뭐예요? 뭐 갑자기 미장이 좋아져서 막 갑자기 뭐 종목들이 좋아져서 막 올라갔다? 아니죠. 왜 올라갔습니까? 지표 하나 잘 나오니까 바로 예민하게 반응해 버렸죠. 똑같아요. 지금도 뭐다? 오늘 밤에 CPI 발표가 있어요. 예, 오늘 밤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CPI 발표가 있는데 뭐예요? 그 지표만 지금 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왜? 지금은 종목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종목들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 종목들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도 서진 시스템은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거죠. 이런 추세도 빠르게 회복을 시켜줬고, 추가로 뭐도? 요 구간. 올려 태워놨어요. 요거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 지수 하락에 의한 하락이 없었다면, 이 종목은 그대로 그 자리 지키면서 이 흐름 가져갔을 겁니다. 안 가져갈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과투매 구간을 만들어줬고, 이 과투매 구간으로 인해서 뭐예요? 대려 연기금들과 기타 법인들은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물론 또 결은 다르지만 또 친환경 쪽, 예, 이제 환경 쪽의 종목들이 아무래도 해리스의 우세가 점쳐진다라는 분위기가 돌자마자 바로 또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확실히 조금 시장에 대해서 기술주들은 잘 모르겠어요. 예, 기술주들, 특히 뭐 반도체 아니면 뭐 금융주 이런 친구들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2차전지 친환경 분위기는 저는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예,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물론 ESS 이슈화가 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고, 그리고 뭐예요? 충분히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이야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림 자체가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 지수에 대비해서는 예,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할 것도 사실 좀 별로 없다고 봐요. 예, 걱정할 건덕지가 있었으면 회복도 이렇게 빠르지 않았을 겁니다. 예, 회복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허브리TV 주도주 체험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주도주 체험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아, 이게 또 아무래도, 예, 이게 또 실력으로 평가받고 실력으로만 리딩을 하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이제. 예, 뭐 별로 없습니다. 뭐 사지도 못하는 거또 매수 됐다고 뭐, 뭐 수익 났쥬? 예, 이러는 회사들만 남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더또 이런 단기 종목에 대한 니즈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텔레그램 입장해 주시고 또 신청서 남겨 주시면 저희가 또어뭐 단기 종목들로만, 예, 단기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좋은 종목들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체험 많이 꾸준히 지켜보면서 여러 번 받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알아서 거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 받아보셨던 분들 위주로 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가 입장자분들 한 분 한 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롭게 체험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 기존에 저희 주도주 체험할 때 못 받아보셨던 분들 위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누르신 다음에 텔레그램 링크 입장하신 다음에 설문지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휴일입니다. 휴일 푹 쉬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